어렵다, 나는 클래식을 알고 싶다, 혹은 나는 클래식이 좋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음악방송 카라멜 클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예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너무 따뜻해졌네요. 제가 그토록 바래오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는데 봄의 기분 좋은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없는 요즘이지만 너무 짧게 지나가버릴 봄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서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봄을 느끼고 계실까요? 긍정의 기운이 필요한 요즘 카라멜 클래식에서 행복한 기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모차르트가 1786년에 친한 관계였던 호른주자 레트캡을 위해서 작곡했다는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4번은 듣는 이들에게 왠지 모를 설레임과 벅참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곡입니다.
지금 들으실 사막장 알레그로 비바체는 사냥 풍경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사냥의 피날레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경쾌한 리듬의 반주와 호른의 연주가 서로 화답하듯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곡은 왠지 모차르트의 전성기 시절을 상상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모차르트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도 에너지 넘치시길 바랄게요. 교수의 땅콩 파라멜.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4월이 됐어요. 네. 4월은 제 생일이 있지요. 며칠이요? 25일이요. 4월의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러요. 4월 25일? 네. 그날이 김일성 생일이야. 아, 진짜요? 어. 정말? 어, 4월 25일 김일성 생일이야. 제 생일이에요. 북한 가면 좋아하겠네. 태양절이 그날. 그리고 제가 4월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생일이 있으니까요. 좋겠다. 교수님은 생신이 언제세요? 아직은 생신 아니야. 생일이 언제세요? 예슬 씨보다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뒤에. 내 진짜? 생일은 딱 저거야. 6월? 6월? 6월 초시네요. 63빌딩. 6월 3일. 어, 내 생일 절대 못 잊어버리겠다. 내 생일 기념탑. 웬일이야. 63빌딩. 잊어버릴 수 없어. 난 생일 기념탑도 있어. 요즘 그래도 이제 약간 진짜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봄 같기는 해요. 그쵸, 교수님? 그쵸, 이제는 뭐 겨울 기온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진짜 봄의 가장 큰 특징인 그
일교차가 큰 거. 네, 맞아요. 네, 따뜻해지면 막 여름까지는 아니어도 막 20도 육박하고. 네. 근데 또 새벽에는 뭐 또 훅 춥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아, 이제 코로나 이때 감기 걸리면 큰일 나죠, 진짜.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가습기 정말 잘 틀고. 네. 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곡은 약간 만물이 소생하는 느낌이 드는 곡을 준비했어요. 예, 우리 전에 이거 가을을 했었죠. 네, 가을에. 네.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을을. 네. 했는데 그거와는 사뭇 되게 다르게. 그쵸. 봄이에요. 피아졸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이렇게 꽃들이 막 이렇게 막 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 네. 이게 봄치고. 네. 좀 과하지 않아? 느낌이? 근데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요 봄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모두 다 다게 오버하고 과해야 봄다울 것 같아요. 오버는 여름에 하지 않아요? 여름은 그냥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 즐기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닐까요? 봄은 약간 들뜬 기분이 확실히 들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니, 그래서 내가 전에 가을에도 아니 여기가 이렇게 통 비지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을씨년하냐라는. 네, 내가. 네, 얘기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왜. 네. 가을이 오히려 시끄러워 그럴 텐데. 네. 내가 왜 밀을 다 수출하고 난 다음에. 네, 맞아. 그랬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네. 나는 이게 너무 봄치고 난 좀 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교수님이 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난 봄 좋아해.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 네. 그랬더니 여기가 전에도 그 얘기 서안의 형성 기후여갖고. 아~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 거기가 겨울이 춥지가 않은 기후여갖고 봄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만물이 소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냥. 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좀 있는데 이게 여름도 얘네가 많이 덥지가 않아 또. 네. 그래갖고 이 봄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겨울인가 뭐 여름인가 이게 아니고. 네. 꽤 그러니까 얘네는 만물이 소생하는 게 없어. 만물은 살아있어. 네. 겨울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예솔씨 말대로 진짜 꽃이 그냥 확 피고. 뭔가가 이렇게 거하게 시작이 되는 게 얘네의 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확실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서안의 형성 기후여갖고 그 사시사철 비가 오고 우리는. 네. 여름에만. 그쵸. 비가 오는데 그래서 비가 이렇게 사시사철 오고 바람이 많이 불대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뭐랄까 우리가 보통 이 온대지방에서 느끼는 그 봄과 아, 그 계절과. 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에서 느끼는 봄. 어, 봄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진짜 이 피아졸라의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음악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네. 음악으로 가보지 않은 곳에 그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풍경을. 네. 찾을 수 있고. 하여튼 잘 들어보시면 하여튼 꽃도 다 피고. 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완성된 봄 있죠. 봄. 네. 이렇게 그 한국식으로. 네. 얘기하자면 설레이는 봄. 네. 그러니까 개나리 필 때의 봄이 아니고 목련 다 피고 저 끝에. 네. 한 4월 말이나. 네. 이때쯤 꽃이 다 어떻게 보면 피든지 그거 알아요? 꽃이 다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식물이? 꽃이 다 지고 지면 식물이? 초록색이 돼요. 어, 그래서 여름이 다 초록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록색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약간 노리끼리 하다가 연두색으로 갔다가 꽃이 피고. 네. 꽃이 진 다음에 진짜 그 그린이 나와요. 진짜 그때가 그린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 꽃하고 그린이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봄 그러면 사람 나이로 그러면 막 9살, 10살. 네. 이거를 하는데 이 봄은 한 17, 18 막. 네.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은 되게 이거 들으시면서 맞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안 가봐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남반구니까 지금 반대잖아요. 우리가 봄이면 걔네는 가을이죠. 네. 우리가 여름 되면 겨울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을 정도. 네. 10월 이때쯤이 걔네의 봄이더라고요. 가보고 저기. 싶은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음악을 들으니까 더 가보고 싶어요. 잘 다녀오세요.
너무 멀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코로나 끝나고 네.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예술지도 가보고 신나게 듣는 네, 날이 올기를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힘내시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빵집 콘서트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달 빵집 콘서트는 온라인 콘서트로 열립니다. 모두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 또 만나요.